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엑셀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국인 야구선수 등번호하고 해외 야구선수 등번호 제가 두 가지 탭을 준비를 해놨어요. 해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메이저리그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한국인 야구선수 등번호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99번까지 달게요. 99까지 쭉 내려갈게요. 99, 99, 99. 여기까지가 99죠? 그리고, 자, 잠깐만요. 저 이거 필터 좀 달아놓을게요. 여기서, 보기, 틀 고정, 첫행 고정 하면, 이렇게, 첫행 고정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틀 고정, 첫행 고정. 네,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요, 여기도 아예 이렇게 다 붙여. 엑셀은 이게 좋아요. 자, 그리고요, 일단 99번이 나왔는데, 이거는 한국 선수 버전이기 때문에 99번에는 무조건 류현진 선수를 넣고 가겠어요. 99번은 답 적는 류현진이지. 99번은 무조건 류현진 선수 넣고 가고, 61번도 박찬호 넣고 가겠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 번호만 쓴 선수는 그냥 한 번호로 넣고 갈게요. 61번 박찬호, 99번 류현진은 넣고 갈 거예요. 국뽕이잖아, 이거. 이두 번호는 넣고 가야지. 안 그래요? 이두 번호는 무조건 넣고 가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야구에서는요, 좀 약간, 뒷번호는요, 뒷번호는 사실 코칭 스태프들이 많이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동열 감독도요, 자기 타이거즈 선수 시절에는 18번 달았는데, 그, 타이거즈 감독할 때는 뒷번호 달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한번, 우리 아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선수 이름 주요 이력,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잠깐만요. 제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영국 10번, 그리고 영국 10번, 뭐, 이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 시트에, 잠깐만요. 이거 보기 비율 205%지?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요, 일단은, 틀 고정 시켜놓고, 아, 첫행 고정을 할게요. 등번호, 그리고 여기는 각 팀별로 지금 써놓고 있는 등번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KBO 리그 기준으로. KBO 리그 등번호, 2020 기준 해서 여기는 한번 내가 쓰고 싶은 영국 10번을 쓰는 거고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여기서 99번 일단 99번까지 해놓고 한번 달아볼게요. 자, 지난 시즌 성적 순서대로 두산, 키움, SK, LG, NC, 그리고 작년에 6위가 KT였죠? KT, 기아, 삼성, 한화, 롯데 등번호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쓰고 있는 선수도 누군지. 왜냐면 KBO 리그는 그래야지 좀 등번호를 좀 한번 정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할게요. 현재 기준 두산 1번 함덕주 선수가 지금 1번이에요. 함덕주 그리고 정현우. 아마 정현우 코치지? 아니다. 정현우 선수 99년생이네? 정현욱 선수,
김태근 선수, 지금 저 등번호 다 찾아놨어요. 박지훈 선수, 신성현 선수, 서예인 선수, 권민석 선수, 그리고 송승환, 그리고 호세 페르난데스 외국인 선수. 그 뭐냐,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죽은 그 호페 아니에요? 응. 박세혁 선수, 진재혁 선수, 최용재 선수, 허경민 선수, 그리고 이유찬, 국혜성, 김승회, 유지혁, 박종기, 그리고 김민규, 곽빈, 그리고 두산의 21번은요, 박철순 결번이에요. 두산 21번은 아무도 못 따라요. 박철순 영구 결번이에요. 두산에서 21번은 연결. 박철순 연결이고, 장승현. 그래서 삼성도요, 삼성도 36번은 연결이에요. 이승엽 연결. 응. 오재원, 이동원, 그리고 이승민, 김강률, 그리고 장원준 선수 28번, 그리고 유희관 29번, 윤산흠, 정수빈, 김재환, 그리고 김문수, 크리스 플렉센, 전태준, 오재일, 박건우, 그 더스틴 리퍼트가 40번이었죠? 40번이라고 나오네. 38번 김대한, 김인태. 그 리퍼트 이후에 지금은 그 세스 후렌코프가 달다가 박신지 선수가 달고 있어요. 그리고 최치선, 최지선이지? 지선, 윤명준, 라울, 알칸타라, 장규빈, 이용찬 선수, 그리고 이교훈, 권혁, 이현승, 그리고 백동훈, 이영하 선수 50번, 안준, 김재호, 최주환, 그리고 그 두산의 54, 베어스의 54번은요, KBO, 그 오비 베어스 초창기 멤버 중 김영신 연결이에요. 김영신 연결. 그리고 55번 이흥년, 배창현, 김경호, 정상호, 그리고 문대원, 지윤, 최원준, 이주엽, 정우석, 그리고 추종민, 백민규, 그리고 박치국, 그리고 전용훈, 이형범, 그리고 김호준, 김원형, 이도형, 조경택, 그리고 정재훈, 유지원, 조인성, 장원진, 조성환, 최혜명, 김민재, 그리고 김진수, 강동우, 권명철, 이광우, 김상진, 이용호. 근데 나는 김상진 하면요, 옛날에 그 해트 타이거즈 그 아기호랑이 그 김상진 투수 생각나. 너무 아재죠? 강석천, 박철우, 그리고 김태형 감독. 김태형 감독. 김태형 감독 88번이에요. 공필성 코치 89번, 고영민, 배영수 코치 지금 91번이에요. 배영수 코치 91번이고, 전영근, 양찬열, 김성민, 최경환, 조재영, 최지원, 최세창, 99번 한주성, 트로이 닐이 99번 쓴적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번이라는 하고는 안 쓰고요. 여기다가는 0번, 00번, 00 이렇게. 여기 0이라고 써놓고 A0이라고 써놓을게요. 가운데 정렬. A0이라고 써놓을게요. 0두 개예요. 전창민, 안권수, 그 다음에 100번. 100번이 권휘, 그리고 이병국, 유태현, 천종민, 이민혁, 박웅. 다 육성 선수들이에요, 이쪽은. 최종인, 지원근, 오명진, 구장익. 그리고 없음, 재환유, 백일. 골든벨은 보통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고, 뭐냐.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고, 그게 있죠. 뭐시냐. 행운의 101번. 자, 히어로즈 등번호. 일단은 0번, 임병우 넣어놓고 갈게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1번은 한현희 선수예요. 한현희, 배현호, 김혜성, 김병휘, 정현민, 김주형, 김하성 선수 7번. 그리고 제이크 브리검, 박정음, 김웅빈. 김웅빈, 조상우 선수, 신준우, 김은성. 그리고 14번, 서건창 선수. 그리고 오주원. 그리고 16번은요, 강정호 선수가 달던 번호예요. 근데 현재까지 강정호 선수 이후 단번호가 없어요. 강정호 이후 없음. 그리고 17번 김태훈. 그리고 18번 현재 비어 있고요. 문성현, 최원태, 김성민, 주효상, 박준태, 김상수. 그 삼성 주장 김상수 아니에요? 정대현, 김정후, 박동원, 김재웅, 이태근, 이찬석, 허정협, 주성원, 이승호. 근데 야구 선수 이승호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임치열? 임지열이죠? 임지열, 조덕길, 김규민, 신재영, 윤영삼, 양현, 그리고 김준현, 안우진, 박주성, 에릭 요키시, 정동우, 박주현, 김수환, 임규빈, 이재승 선수, 김선기. 50번 없고요. 51번 이정우. 이정우 선수가 내가 보기에 51번을 단게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요. 이치로 스즈키 달고 싶어서 이정우 그단 거일 수도 있어. 52번 박병호. 송우현, 이종민, 양기현, 이지영, 박주홍, 변상권. 그리고 신효승, 김동혁, 조영건, 전병우, 박준형, 이영준, 문찬종.
그리고 이명기, 김인범, 김신회, 없고 70번 김동우. 그리고 브랜든 나이트. 브랜든 나이트가 지금 71번 달고 있어요. 나이트 코치예요. 브랜든 나이트 지금 코치고, 김창현, 오윤, 조재영, 권도영, 오규택, 강병식, 홍원기, 송신영, 마정길, 설종진, 이정호, 그리고 83번 소녀 감독. 그다음에 86번 김지수, 이건우, 김태환, 박도현, 조범준, 박동혁, 김동욱, 정재원, 김동은, 박승주, 박관진, 차채용, 99번 윤정현. 그리고 히어로즈 00번 있어요. 테일러 모터. 타자가 날았어. 옛날에 히어로즈가 00번을 누가 달았냐면요, 턱돌이가 달았어. 턱돌이가 달았어, 옛날에. 자, 그 다음에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는 일단은 0번이 김강민. 그리고 00번 최태인. 김민준 선수는 01번이고요. 최수빈은 02번. 그리고 김태우 08. 그리고 전진우, 이희재. 자, 이렇게 해놓고요. SK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있는 번호가 있고 없는 번호가 있어요. 김태형, 유서준, 김주한, 최항, 윤성민, 최준우, 정현, 김재현, 정진기, 김세현, 신재웅, 이재관, 하재훈, 최정, 그리고 최정 선수가 있고, 닉킹엄, 그리고 16번 김성현, 노수광, 정영일, 김찬호, 이재원, 김정빈, 서진용, 이건우, 이홍구, 이현석, 그리고 SK 26번은요, 박경환 연결이에요. SK 최초 연결이 26번. 그리고 27번 제이미 루메, 28번 조영우, 그리고 29번은요, 비워놨어요. 김광현, 이후 없음. SK 29번도 사실상 비어 있어요. 김광현 선수 번호예요. 그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는 지금 33번 달고 있어요. 그리고 권기영, 나세원. 그러니까 사실 김광현 선수도 은퇴하게 되면요, SK에서의 29번은 사실상 영구 결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김광현 선수가 에이스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허민혁, 박준영, 홍세환, 리카르도, 핀토, 정수민, 정의윤, 오준혁, 백승건, 현원회, 박민호, 문승원, 윤강민, 전경원, 이원준, 그리고 김정우, 박희수.
김성민, 김민재, 박종훈, 김태훈, 남태혁, 고종우, 최지훈, 55번 이승진, 최현우, 그리고 김주온, 김창평, 오원석, 김성민, 신동민, 박경환 코치밖에 없나 보네. 연구 결과니. 한동민, 최재성, 박시후, 서동민, 그리고 윤희상, 이거연, 류효승, 서상준, 서한규, 김경태, 이진영, 이종훈, 최상덕, 손지환, 박재상, 백재호, 김일경, 최창호, 박경환. 근데 이 박경환 선수는 이거는 코치 번호. 박경환 코치가요, 선수 시절 자기의 26번 영구 결번은요, 자기가 못 써요. 자기는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구 결번이면? 최경철, 김필중, 그리고 83번은 박정권 코치 번호예요. 박정권 코치 번호. 염경엽 감독이죠. 정수성, 김석현, 이대수, 제춘모, 전병두, 이승호, 이지풍, 길지서, 양선율, 이재성, 전의산, 석호준, 김교람, 강지광. 그리고 다 넣어놨죠? 그리고 네. 일단은 현재까지 중간 점검 해볼게요. 지금 베어스에서 영구 결번은 제가 그 보라색 표시를 해놓을게요. 영구 결번은 영구 결번은 제가 보라색 테두리 입힐게요. 공식 연결 지정된 번호는 박철순, 박경환, 그리고 김영신. 아직까지는 연결이 생각보다 없네. 아직까지는 연결이 생각보다 없고요. 근데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52번이 박병호 선수가 몰라. 나중에 향후 쓸 사람이 없을 것 같고 SK도 김광현 이후에는 29번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래가지고 지금 박경환 코치는요. 선수 시절 결번이었던 26번을 자기 코치인데 못 따라요. 그렇고요. 그렇고 아, SK가 2019년부터 홈 유니폼에 다시 이름이 들어가네요. 자, 이제 LG 현재 등번호 한번 쫙 찾아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선수들 번호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결번을, 뽑아야죠. 마음속에 등번호를 뽑아야지. 일단은, 0번부터 넣고 갈게요. 0번호, 0번, 유형우. 자, 1번부터, 임찬규, 백승현, KC 켈리, 이성우, 김용희,
김용희 선수? 그 뭐냐? 6번은요. 지금 유지영 코치예요. 유지영 코치인데 아직 결번은 아니에요. 그 아직 결번은 아닌 것 같아. 유지영 코치고. 그리고 7번이 정주현, 8번 정근우 선수가 지금 달고 있고, 9번은요. 그 이병규 연결. LG 9번은 연결이에요. LG 9번은 연결이고, 오지환, 정찬원, 김재성, 양종민, 신민재, 전민수, 김민성, 최동환, 18번 없고요. 고우석, 그 다음에 20번 없고, 진해수, 김현수 선수 지금 캡틴, 차우찬, 이재원, 그리고 25번 구본혁, 이민호, 유강남, 이정용, 이진석, 이상영, 최재원, 이천웅, 그리고 박용택 선수가 33번인데, 제가 박용택 선수는 연결이 아닌데 일단 보라색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박용택 선수가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고, 그 박용택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은퇴한 다음에 이 33번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해놓을게요. 아, 그렇게 따지면 SK도 29번에다 보라색은 해놓을게요. 김광현 번호라서. 김광현 번호라서 연결은 해놓을게요. 김호은, 타일러 윌슨, 이형종, 이우찬, 배재준, 유원석, 한선태, 그리고 LG 41번은요. LG 41번은 연결이에요. 그 김용수 투수. 김용수 연결이고요. 그리고 박재우, 장준원, 김성진, 김대현, 송은범. 그리고 LG 47번은요. 그 봉중근 해설도 잠깐 단 적은 있지만 이상훈 해설위원 번호예요. 이상훈 해설위원이 선수일 때도 달았고 코치일 때도 달았어요. 근데 아직 결번 처리는 안 됐어요. 이상훈 해설위원은. 그 이상훈 해설위원은 아직 결번 처리는 안 됐는데 일단은 저는 결번이라고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따가 제 마음속에 영구 결번을 뽑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47번은 이상훈 해설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메이저리그에서의 47번은 탐 글래빈의 번호였어요. 김지용, 정용운, 손호영, 홍창기, 백청훈. 참고로 마음속에 영구열번 저 이미 61번하고 99번은 정해놨어요. 61번은 박찬호, 99번은 유현진. 그리고 53번. 53번 LG 없네요. 여건욱, 최은성, 최성훈, 김윤식. 58번 없고요. 59번 정우영 선수, 이상규, 문광은, 윤형준. 63번 없고요. 오석주, 로베르토 라모스, 박지규 선수. 근데 왜 이상훈 해설이 좀 LG하고 그렇게 팀 관계가 조금 껄끄럽나 봐. 아직 결번이 아닌 거 보면. 67번 이주형 선수, 68번 없고 김대유, 임훈, 최일원 코치.
최일원 코치, 그리고 김재걸 코치, 김정민, 경헌호, 그리고 류중일 감독. 류중일 감독. 제가 왜 LG 75번에 딱 류중일 감독이라고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 류중일 감독이 삼성에서 결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닌가? 76번 없고 윤진호, 가드겸, 황병일, 세리자와 유지, 김호. 안상준, 곽현희, 박용근, 신경실, 김용일. 그 김용일 그 트레이닝 코치, 그 사람이에요. 그 김용일 트레이닝 코치가 작년에 2019년에 잠깐 그 다저스 코치로 갔다 오느라 작년에 한해 비어 있었어요. 88번이. 유동훈, 92번, 김동수, 장진용, 고정환, 김우석, 김현욱. 그리고 98번 없고, 99번, 김광삼. 그리고 100번, 한석현, 101번, 백남원, 문보경, 박부성, 남호, 강민, 유영찬, 하영진. 여기 세 자릿수는 다 육성 번호인 거 알죠? 응. 함창건, 성재헌, 이정우, 천원석, 박찬호, 그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 117, 118, 119, 120, 121, 122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임준형, 조용근, 김태우, 김도환, 이동규, 박성준, 김태형, 이준형. 두산 김태형에다가 감독이라고 써놔야 되겠다. 김태형, 감독. 그리고, 여기도, 손혁, 감독. 염경엽, 감독. 코치, 코치, 그리고 류중일 감독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상훈은 선수하고 코치하고 같은 번호를 썼기 때문에 그 이병균이 연결이고, 잠깐만. 그러면 이병규는 타격 코치할 때 자기 번호 쓰고 있지 않나? 그 LG 9번은? 잠깐만요. LG 9번. 그치? 현역 때 번호로 코치 쓰고 있지. 그래서 이병규는 선수 코치 번호. 그러니까 LG가 그런 경우예요. LG는요, 그 선수 때 번호로 그 선수 때 번호로 코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6번 유지현 선수 코치.
그래서 9번 영국 10번 그리고 33번 차기 영구결번 후보 41번은 이제 김용수 LG 최초 그 영구결번 그리고 47번 영구결번이 되었어야 하는 번호 임시결번 그리고 6번은 유지현 수석 코치가 달았고요. 그러니까 LG의 특징은 그거예요. 선수 시절에 달았던 번호를 코치도 달수 있어요. 코치 때도. LG는 그게 특징이야. LG는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 등번호 갈게요. NC. 김준완, 박민우, 유영준, 김철호, 김찬형, 김태진, 이상호, 그 다음에 서호철, 최승민, 지석훈, 이호중, 라이트. 무슨 라이트지? 마이크 라이트. 마이크 라이트. 그리고 박준영, 손정욱, 그리고 이민호 선수 사회복무요원 입대구나. 이민호 군복무, 군복무, 오창민, 김재균, 박성민, 홍성민, 정범모, 그리고 강동현, 김형준. 그 다음에 에릭 알테어죠? 에런 알테어, 에런 알테어, 김건태, 양의지, 최성영, 그리고 이호준 선수 코치. 이호준 선수 코치로도 달고 있죠. 근데 NC에서의 27번도요.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아직 영구결번은 없어요. NC 다이노스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호준 코치가 그 선수 시절에 계속 27번을 달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NC의 27번은 추후 결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초대 주장. 이호준 코치가 초대 주장이라는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현식, 김태현, 그 박진우, 김성욱. 근데 이제 NC는 팀 역사가 짧아서 이원재, 이명기, 김호민, 임서준, 권희동 선수, 윤수강, 그리고 임정호, 오영수, 그 다음에 드류 루친스키, 유진우, 김태군. 그리고 문성용, 송동욱, 임창민, 원종현, 나성범, 신진호. 나성범 선수도 47번 결번될 가능성 높아요. 강진성, 소이현 선수. 그 소이현 배우 아니에요? 이재하, 노진혁, 신민혁, 이승 헌, 김진성, 문석종, 김영중, 김영규, 구창모, 홍성모, 배재환. 근데 손민환 코치가 61번 선수 시절에 달았어요. 송명기, 노시훈, 최정원, 김기환, 전사민, 김진호, 강윤구, 권법수, 이동욱. 감독일 거야? 맞죠? 이동욱 감독?
아, 선수 시절부터 계속 달았네? 이제 이동욱 감독이 역대? 아, 2012년부터 아예 계속 코치 감독을 하고 있었네? 이동욱 감독? 이대환, 전준호, 한규식, 진종길, 지연규, 용덕한 코치죠? 용덕한 코치, 배민서, 조영훈, 손시현 코치 번호, 손민환 코치 번호, 한문현, 강인권, 최재익, 김범준, 김준현, 김민호, 최종범, 박석진, 노학준, 그리고 하준수, 김태경, 이종욱 역시 코치 번호예요. 박지한, 정구범, 박시원, 유영준. 유영준 아마 그 번호일걸? 그러네. 전 단장 출신의 퓨처스 감독 같네요. 근데 유영준도 2018년부터 달았으니까 감독으로 가자. 퓨처스 감독. 김수경, 박태원, 안인산, 임형원, 강태경, 한건희죠? 김한별, 한재환. 안인산, 임형원? 자동으로 갔네. 0번, 00변. 한재환, 이종준, 노상혁, 박경빈, 박성민, 김민수. NC 했고요. 그 다음에 KT 위즈. KT는요, 네. 일단 0번. 임지한. 00번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NC 같은 경우는 굳이 준 영구결번을 한다면요, 이호준 코치가 있겠네요. 정성곤, 심우준, 김성훈, 안승환, 그리고 박경수, 강민구, 이창재, 김영환, 황재균, 이대은, 송민서, 이재근, 김병희, 이상동, 박승욱, 허도환, 한승지, 배재성, 조한우, 그리고 이상화, 장성우, 조용호, 멜로하스 주니어. 멜로하스 주니어, 문상철, 김민수, 배정대, 하준호, 유희훈, 소형준, 전유수, 윌리엄, 쿠에바스, 박세진, 이정훈, 이강준, 오태곤, 주권, 조병우, 그리고 40번 오드리 사머 데스파이네. 조금 잠깐 이 10팀으로 이렇게 갈게요. 좀 보기 비율을 좀 줄일게요. 손동현, 이준수, 김민, 45번
김태훈, 장현우, 이보근, 안현준, 50번 강백호. 오성민, 김민혁, 천성호. 강백호 선수 나중에 진짜 한 KT 한 팀에서만 뛰면 저거 영국 열번데요. 병역 특례도 받았잖아. 강장산, 금민철, 조현우, 신용승, 유한준, 김재윤. 문상인, 강민성, 조근종, 강현우, 이선우. 70번 김태균, 이강철 감독. 이강철에다가도 제가 그 감독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타이거즈에서 이강철 감독이 선수 시절 썼던 번호를 아마 안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명원 코치. 근데 정명원 코치도 정명훈 코치도 선수 때 썼던 번호 지금 키움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데 뭐. 박기혁, 강성우, 박철영, 그리고 최영필 코치일 거야. 박정환, 김인호, 윤요섭, 한윤섭, 한혁수, 김연훈, 박승민, 홍성용, 조중근, 신명철, 지강혁, 김민섭, 박규민, 박준호, 이종혁, 김성훈. 99번 이범정. 그 100번 이구름, 박준혁, 윤준혁, 김성균, 서경찬, 한대겸, 한지용, 문상준, 여도건, 최지효, 고영찬, 최태성, 이승주, 김경민, 윤종휘, 박성현, 전용주, 최건, 윤강찬. 자, KT 이제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구결번이 뭔가 쏟아질 것 같은 타이거즈의 그 등번호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뭔가 타이거즈 번호 기대가 돼. 홍종표가 0번이고요. 1번 최원준, 황윤호, 김선빈, 유지성, 황대인, 나주환. 자, 타이거즈 7번 이종범 연결이에요. 이종범 연결이야. 자, 타이거즈 벌써 7번부터 결번 나오죠. 이종범 연결. 이종범 연결. 그리고 8번 안치홍 이후 없음. 아, 안치홍이 없으면, 근데 안치홍 선수가 한 팀에서만 계속 이 번호를 썼기 때문에요. 일단은 놔둘게요. 안치홍. 그리고 9번 맷 윌리엄스 감독. 감독이 9번 쓰고 있어요. 감독이 9번이에요. 이창진, 김규성, 이준영, 16번 김주찬, 17번 임기영. 자, 18번 선동열 연결이에요. 타이거즈 벌써 연결 두 명이에요. 7번하고 18번하고. 그리고 박정수, 김기훈, 홍상삼, 프레스턴 터커. 그리고 최정민, 김민식,
박찬호, 임기준, 문선재, 김윤동, 나지완, 유민상, 박준표, 이정훈, 유재신, 최형우, 문경찬, 에런 브룩스, 이우성, 김현준, 하준영, 드류 간용, 최정용, 한승태, 홍원민, 한준수. 근데 양승철, 박진태, 김명찬, 변시원, 김승범, 김현수, 홍건희, 고장혁, 김호령, 그리고 양현종. 자, 54번 양현종 선수예요. 그리고 전상현, 장영석, 박민, 차명진, 오선호, 고영창, 정혜영. 근데 타이거즈도 의외로 결번이 없다. 이은총. 그리고 70번 진갑용 코치, 김상훈, 박흥식, 현재 감독이죠? 퓨처스 감독. 김종국, 코치 번호죠? 김민우, 박기남, 마크 위더마이어, 코치죠? 최희섭, 코치 번호. 송지만, 아마 코치 번호인 것 같고. 이현곤, 윤혜진, 양일환, 그리고 배요한, 85번 배요한. 잠깐만요. 어디서부터 78번? 배요한, 장태수, 나성용. 88번 정성훈 코치 번호. 앤서니 르루 코치 번호. 김선진, 서동우, 정상우, 김민호, 유재민, 곽정철, 윤인득, 서재응 98번 코치, 유태현. 00번 없고요. 01부터 민경남 01, 이진경 02, 박정우 03, 박정우 03, 이종석 04, 박정우 06번. 아, 이렇게 빼주고, 박동민, 영규, 아, 이원빈, 영구, 그 다음에 서덕원, 012, 김양수, 013, 김연준, 014, 그리고 017, 백미카엘, 017, 그리고 남재현, 020, 박서준, 021, 오규석, 022, 이태규, 023.
그리고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김민수 020, 027, 그리고 030, 백현종. 근데 되게 그런다? 어쨌든 그 근데 여기 번호 체계가 좀 이상해. 타이거즈는 일단은 134 135, 136, 137, 138, 139, 140까지 만든 다음에요. 아니, 되게 번호 체계가 이상하다. 일단은 이동권에 105번을 넣어놓을게요. 여기 A0에다가 이동권 105번.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여간 번호 체계가 이상해, 여기는. 여기까지 뭐볼 일이 없긴 하겠지만. 032,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 4, 5, 6, 7, 강민수, 037, 장재혁, 040. 이상하네. 145, 146, 147, 140, 48, 149, 150. 그리고 150에다가 최용준 050. 자, 여기까지 써놓고요. 자, 2020 기준이고요. 그리고 네, 일단 삼성 가볼게요. 갑자기 지금 멘붕이 오는데. 자, 삼성은 연결이 3개가 있어요.
삼성은 연결이 세 개가 있는데, 일단은 0번에다가 김재현. 그리고 삼성은요, 유중일 감독이 선수 시절에 1번을 달았어요. 윤성환 선수. 그리고 우규민, 이현동, 데이비드 뷰캐넌. 데이비드 뷰캐넌이 네, 4번이고요. 구자욱, 이성규, 김상수, 김호재, 박찬도. 그리고 10번. 10번은요, 양준혁 연결이에요. 그리고 피트 장효조. 10번 양준혁. 그리고 정인우. 그리고 김민수, 박혜민, 박계범, 그 양창석, 이원석, 김대우. 그리고 18번 지금 심창민 선수 이후 없고요. 김용하, 이승현, 그리고 오승환. 삼성이 21번이 오승환 선수 번호예요. 오승환 선수 그 돌아왔고, 그리고 22번 이만수 연결이에요. 22번 이만수, 그리고 이수민, 백승민, 김윤수, 장필준, 김용민. 그리고 임대한, 백정현, 홍원표, 양우현, 최영진. 그리고 없고 김현곤. 33번은요, 박한이인데 불명예 은퇴죠. 그래서 박한이 불명예 은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요, 취소선 없니? 여기다가 취소선 없나요? 거 보니까 LG도 유재국 선수 이후 번호가 없네. 그리고 김헌곤. 35번은 번호가 너무 그 외국인 선수한테 계속 갔고요. 36번 이승엽 연결. 삼성의 36번은 이승엽이지. 노성우, 김동엽, 벤 라이블리, 최지광, 황동재, 김도환, 장지훈. 45번 권오준, 원태인, 강민호, 김시현, 허윤동, 박세웅, 최충현, 송준석, 이학주, 구준범, 이성곤, 최채흥, 임현준, 김지찬, 최선호, 홍정우, 공민규. 빨리 내려가네요, 번호가. 윤정빈, 이승민, 박승규.
68번 타일러 살라디노. 허사명 감독. 조동찬, 이윤효, 박재현, 강봉규, 박진만, 코치번호죠. 85번 최태원. 코치 아닌가? 이 사람? 그리고 87번 김용달 코치죠. 오치아이 에이지 코치. 그리고 이정식, 권오원, 정현우 코치 번호. 97번 강명구 코치일 거예요. 원래 강명구 선수 그 대주자전용이었는데. 그리고 최상병 코치인 것 같고요. 황두성 모르겠고. 101번 박주혁, 이재희, 김준우, 김경민, 박용민, 정진수, 서창민, 맹성주, 신동수, 이상민, 한연욱, 안도원, 최상준. 그리고 이혜승, 김성표, 조경원. 그리고 123번 김성한. 02번, 03번은 안 쓸게요. 그리고 자, 드디어 한화예요. 한화 이글스. 그 하나는 99번 류현진 이후 없음 넣어놓고 갈게요. 자, 신정락, 김창혁, 변우혁, 윤대경, 오선진, 송광민, 노시환, 이동훈, 장운호, 임준섭. 그 다음에 양성우, 최재훈, 강경학, 문동우, 하주석, 김범수, 박주홍. 그리고 이용규, 남지민, 그 송진우 연결이에요. 송진우 연결이고. 잠깐만. 오, 21번이 공동이네요? 박철순 있고 송진우 있어요. 21번 이거 겹친다. 나중에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태양. 그리고 정민철 단장이죠. 23번도 연결, 정민철 단장. 그리고 김회성, 최진행, 한승주, 이해창, 장시환, 김경태, 제러드 호잉. 제러드 호잉. 그리고 송창식, 김진욱, 정진호, 최승준, 장종훈 연결.
장민재. 그리고 김진영, 안영명, 김민하. 40번 한용덕 감독. 한용덕 선수 시절에도 이거 썼어요. 선수 시절에도 이 번호를 썼기 때문에 한용덕은 여기 넣어놓도록 하겠어요. 한용덕 감독은. 40번이 한용덕 감독 번호네. 그러면 이현호, 박상원, 정은원, 워릭, 서폴드. 그러니까 레전드들 중에서도 현재까지 이걸 쓰고 있는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김이환, 유창혁, 김종민, 채드벨, 그리고 이충호, 이성열, 장진혁, 그리고 52번 김태균. 52번도 겹치는 번호가 있네요. 박병호 선수하고 김태균 선수가 같은 번호 쓰고 있어요. 아니야. 53번. 김민우, 서균, 윤규진, 백진우, 정우람, 신지후, 그리고 윤호솔, 황영국. 61번 현재 박상원 선수가 쓰고 있는데, 하나는 박찬호 선수한테 영구결번을 줄 생각은 없나 봐요. 박한결, 김문호, 김종수, 송윤준, 그리고 70번 김성래, 전형도, 김해님, 최종국, 백승용, 박정진, 그 정민태 코치죠. 정현석, 전상렬, 마일영, 고동진, 차일모. 내가 알기로 코치일까요? 이희근, 정경배 코치. 80번 김기남, 김남형, 추승우. 88번 이양기, 구동우, 배민규, 송창현, 최원호, 주현상, 권용우. 95번 정기훈, 노태형, 김관호, 조지훈. 그리고 99번은요, 이제 고 조성민 씨도 잠깐 썼는데요. 99번 하나의 임시결번이죠. 류현진 선수. 그리고 하나가, 아, 101번이 있구나. 그러면 100번 없고, 조한민, 김현우, 오동우, 임종찬, 강재민, 장웅정, 최인호, 최이경, 박정현. 잠깐만요. 카톡 아니구나. 그리고 109번까지 했죠? 110번 김범준, 현재 박재경, 김광명. 그리고 115번인데 여기다가 좀 띄워놓고 그 121번부터 박준범 01, 김지수 02, 최준혁 03, 김기탁 04, 그리고 허관회 05. 정문근,
정이황 08 김현민 09 써놓을게요. 하나 써놓고 이제 롯데. 롯데 현재는 0번이 없고요. 1번 김남 아 1번 없고 1번 손승락 이후 없음. 손승락 선수가 선수 시절에 1번 썼죠. 민병헌 선수 3번 그리고 딕슨 마차도 신본기 전준우 정훈 이대호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11번은요 최동원 연결이에요. 11번 최동원 최동원 연결이고 김재유 안치홍 정태승 오현택 그리고 뭐냐 이병규 작뱅이일 거야. 최하늘 장원삼 21번 송승준 아직 현역이에요. 고효준 그리고 에이드리안 샘슨 한동희 신동훈 나종덕 지성준 한승혁 박종무 손아섭 박세웅 선수 32번 허일 김원중 이인보 추재현 박시영 노경은 서준원 박진영 그리고 김대우 김건구 엄태호 김준태 최영환 그리고 김태류 이승헌 진명호 배장호 그리고 김주현 강동호 그리고 김동한 최민재 강로한 그리고 김유영 최준용 고승민 댄 스트레일리 김건우 조현수 장국헌 정복은 그리고 박재민, 김현, 김동규, 김상호, 박영완 그리고 67번, 68번 갈게요. 신용수, 윤성빈 그리고 레디 서튼 박종호 허문회 감독 그리고 김민기, 설재민, 김주현 한지훈 문규현 아마 코치일 거예요. 강영실 코치 오태근 조웅천 훌리오 프랑코 혹시 그 훌리오 프랑코 맞네요. 그 뭐냐 그 훌리오 프랑코네. 롯데 81번 훌리오 프랑코 코치 설마 했는데 그 코치 맞네요. 훌리오 프랑코 그 자기 50대까지 뛰어보고 싶다는데 50대까지 못 뛰었던 그 사람이네. 여기에 있었구나. 나경민 윤재국 정도웅 그리고 85번은 헹크 콩 거죠.
그 등록 이름은 뭐냐? 등록 이름 행크 콩거. 85번 행크 콩거 코치. 그리고 노병우, 윤윤덕, 정호진, 라이언, 롱. 코치지 이 사람도. 타격 코치네. 신학진, 임경환, 박명현, 백어진, 김현종, 조시 헤이즌버그, 홍민기, 차혜성, 홍민구, 이용훈, 박한길. 그다음에 뒷번호 없죠?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조사를 했는데 자이언츠가 의외로 연결이 한 명이네요. 최동원 한 명이네. 이렇게밖에 없나? 일단은 이게 지금 이 표가요, 2020년 현재 기준 등번호거든요. 2020년 기준 등번호인데, 일단은 그 베어스에서 영구결번은 21번 박철순하고 54번 김영신 두 명이고요. 그리고 히어로즈는 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 결번 없고, 그리고 와이번스 그 26번 그 박경환 코치가 26번이 영구결번이고, 근데 박경환 코치는 현재 네, 80번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례적으로 연결이 아닌데 제가 그 보라색 표 칸을 채워놓은 이유는요, 와이번스 역사에서 김광현 선수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광현 선수 그 29번은 왠지 딴 사람이 안달것 같아가지고 제가 놔둔 거고요. 그리고 LG 트윈스 9번 이병규 코치가 자기 영구결번인데 자기 번호 쓰고 있고요. LG는 특이해요. LG는 그 선수 레전드 출신이 지도자로 오면 자기가 선수 시절 때 썼던 번호를 그대로 써요. 뒷번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용택 선수는 아직 현역인데 제가 사실상 영구결번 후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고요. 네, 41번 LG 트윈스 첫 결번이죠. 김용수. 47번 결번은 아닌데 이상훈 코치가 썼던 번호. 결번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리고 다이노스도 아직 팀 역사가 짧아서 결번 없고 KT 위즈도 결번 없어요. 타이거즈 생각보다 결번이 많지가 않아요. 7번 이종범, 18번 선동열. 의외로 결번이 두 개밖에 없어요. 타이거즈도. 의외로 그러네. 투수 선동열, 타자 이종범 말고는 결번이 없어요. 타이거즈도. 의외로 실속이 없는데? 타이거즈의 역사치고는? 그리고 그 라이온즈, 사실 10번에는요 장유조정 감독도 있어요. 장유조정 감독도 있는데 아무래도 10번을 양준혁 해설위원도 달고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준혁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은퇴 직후 결번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번이 됐죠, 10번이. 그러니까 장효조 감독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영구결번 문화가 좀 정립이 안 됐을 때의 레전드라서. 그래서 사실 장효조도 같이 여기다 해놨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삼성의 22번은 이만수 전 감독이 삼성 선수 시절 때. 그리고 36번 이승엽. 그리고 끝. 그리고 한화이글스가 결번이요. 이글스도 의외로 결번 생각보다 없어요.
21번 송진우 코치, 그리고 23번 정민철 단장. 연결이 단장이고요. 그리고 35번 장종훈 코치 연결. 이세 명이 연결이고요. 한용덕 감독이 의외로 영구 결번이 아니에요. 한용덕 감독은 결번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99번도 제가 보기에는 류현진 선수 이외에는 안쓸것 같아서 결번 표시 해놓을게요. 안쓸것 같아.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의외로 영구 결번은 최동원 한 명이에요. 11번. 의외로 한 명이야. 자이언츠가 결번이 꽤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결번은 11번 한 명. 자, 그렇고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내 마음속에 영구 결번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베스트 팀을 해놓고요. 소속 팀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후보 1, 그러니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까지 정해놓고 투표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요, 이 영구 결번이요. 21번 줄을 보면 알겠지만요. 박철순, 송진우 21번이 겹쳐요. 베스트 번호가. 21번이 겹쳐가지고 일단은 그뭐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영구 결번, 일단 7번은 당연히 이종범이죠. 그 이종범 이종범 뭐더 설명할 필요 있나요? 출신 지역 광주, 베스트팀 타이거즈. 네, 7번은 뭐 여지가 없이 뭐 당연히 이종범 결번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9번이긴 한데 당연한 얘기지만 9번은 이병규. 포지션 유격수, 외야수. 이병규도 외야수였죠? 그리고 아 포지션 1, 포지션 2, 외야수, 유격수, 타이거즈, 이병규, LG 트윈스. 7번, 9번은 뭐 의심이 없네요. 자, 10번. 뭐 사실 영구 결번 역사로만 보면 양준혁인데 1루수, 외야수. 아, 외야수 1루수겠다. 왜냐면 이승엽 있을 때 외야로 갔으니까. 그리고 당의 베스트 팀은 삼성 라이온즈. 타이거즈는 통합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떨어진 그 후보 1, 후보 2, 후보 3. 떨어진 사람은 장효조. 그리고 11번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11번은 뭐, 경쟁자가 없죠? 11번은 당연히 최동원이지. 선발 투수. 롯데 자이언츠. 한 팀. 베스트 팀 롯데 자이언츠. 최동원 선발 투수. 그리고, 그 다음에, 18번. 18번, 당연히 선동열. 포지션 1, 선발 투수, 포지션 2, 마무리 투수. 베스트 팀, 타이거즈. 18번도 뭐,
경쟁 없죠? 자, 그리고 21번은요. 21번은 투표를 붙일게요. 자, 21번. 앞시대 순으로 박철순, 송진우, 그리고 21번에 아직 현역이긴 한데 오승환. 현역 붙일게요. 21번을 못 정하겠어. 22번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만수네요. 포수.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21번 당연히 이만수고. 23번. 뭐 다른 사람 후보가 없네요. 정민철. 선발 투수. 한화 이글스. 그리고 26번. 26번도 뭐 경쟁자 없죠? 박경환. 포수. SK 와이번스. 그리고 27번. 27번은요. 지금 이제 공식 영구 결번은 없어요. 그 KBO 리그의 영구 결번은 없지만 27번에는 이호준 코치를 넣도록 하겠어요. 이호준 코치가 27번이었으니까 이호준 코치를 넣을게요. 선수 시절 포지션이 투수였다가 네 일루수로 전향했네요. 일루수. 그리고 이호준 선수는 사실 팀을 좀 여러 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그 이호준 선수는요. 이제 사실 커리어는 SK 와이번스하고 NC 다이노스 두 팀이에요. 근데 그 이호준 선수를 SK에서 영구 결번을 안 해줄 것 같죠? 지금 현재 SK의 27번은 제이미 로맥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호준 선수는 NC 다이노스를 할게요. 왜냐면 이호준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초대 주장이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준 선수의 베스트 팀은 NC가 됐어요. 자, 그리고 28번은 딱히 지금 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28번은 현재까지 커리어로 보면 장원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29번은 다른 선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9번은 그 사실 다른 팀에서 딱히 김광현 선수, 선발 투수. 그리고 비고 현역. 오승환 현역.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번호가 없는데 33번은 네. 박용택이겠죠. 외야수.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요. 비고 2020 은퇴 시즌. 은퇴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35번도요. 35번 장종훈. 한화 이글스. 잠깐만요. 박용택 선수 포지션.
포지션 당연히 외야수고. 장정훈 선수, 장정훈 코치. 아, 초창기에 그 입단 직후 유격수였다가 1루수로 갔구나. 장정훈, 네, 1루수, 세컨드, 유격수. 36번 당연히 이승엽이죠. 1루수, 당연히 이승엽.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서 36번이면 이승엽이지. 그래서 포지션. 1루수 지명 타자. 양준혁 해설 잠깐 볼게요. 양준혁 해설 포지션. 양준혁 외야수 지명 타자로 갈게요. 이승엽 당연히 삼성 한 팀에서만 뛰었으니까. 그리고 37번. 37번은 37번 없고, 그 다음에 좀 내려서요. 41번. 당연히 김용수 가야죠. 김용수.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였죠? LG 트윈스, 한 팀. 원팀 매니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없다가요. 근데 40번은 사실 결번은 없는데, 한용덕 감독 갈게요. 한용덕. 선발 투수. 하나 이글스, 비고. 현 감독. 한용덕 선발 투수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고민이 가겠지만, 47번은 당연히 이상훈이죠. 이상훈.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LG 한팀 뛰었고요. 47번 당연히 이상훈이지. 그리고, 48번 딱히 없고, 49번이 딱히, 49번이 딱히 뭐냐, 없으니까, 김병현 갈게요. 김병현, 선발, 마무리. 그리고 사실, 김병현 해설위원의 베스트 팀은 사실, 출신은 광주지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갈게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비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현재 51번에서 경쟁자가 없긴 한데 현재 51번은 네, 이정우 선수 갈게요. 이정우 선수 외야수 키움 히어로즈. 히어로즈로 갈게요. 비고 현역. 그리고 52번은요. 지금 겹쳐요. 박병우, 김태균, 현역. 52번도 아직 후보 날려 있고요. 그리고
54번. 김영신. 베어스네요. 김영신 전 선수가 포수네요. 포수. 베어스. 포수, 베어스, 베어스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딱히 번호가 눈에 뜨는 게 없고, 61번은 당연히 한국 야구에서는 박찬호지. 선발 투수. 베스트 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메이저리그. 박찬호는 당연히 선발 투수고. 그리고 뒷번호로 가면 사실 뭐 뽑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뒷번호로 갈수록 없어. 뒷번호로 갈수록 없고요. 그리고 99번 류현진. 당연히 포지션은 선발 투수.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로 해야 될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로 할게요. 메이저리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뭐냐 일단은 지금까지 뭐냐 그 경쟁 다른 뭐냐 그 경쟁의 여지가 없는 그 자리들은 제가 한번 여기 그 여기 넣어놨어요. 1번부터 99번까지 그 아 1번도 손승낙 할게요. 마무리 투수. 1번 손승낙 마무리 투수. 베스트? 베스트는 역시 히어로즈였지. 후보 비고 2020 은퇴. 1번은 어쩔 수 없이 손승락 선수가 됐네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까지 1부 컨텐츠를 마무리하고